기억.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단과 예, 우리 지난주에 1주차를 잘 살펴보고 이제 2주차 파라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라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한 줄로 믿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쭉 진행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파라샤라는 뭐 단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궁금한 것들은 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지고 다 이해하고 그러면 천재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듣고 또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물어도 보시고,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시고, 손을 들어서 제게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주차 파라샤의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눈이고 헤트인데, 그래서 노아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라는 모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아흐.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노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나흐라는 이런 동사는 안식하다, 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부르는데, 샤밧의 또 다른 이름은 욤 메누하라고 합니다. 욤 메누하. 메누하가 여기 나흐라는 단어에서 와가지고 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노아의 이 이름은 이제 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유대인들에게는 늘 그 어떤 이름, 우리나라 이름처럼 유대인들 이름도 전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또 어떤 한 그 사람의 사역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그 사람 이름부터 살펴보면 의외로 그 사람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또 사무엘 있죠. 사무엘. 슈무엘. 그래서 샤마라는 듣다라는 그런 동사하고 엘, 하나님이라는 동사가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듣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 노아도 그 이름이 노아흐라는, 나흐라는, 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또 이 사람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것들 중에는 어느 한 군데에 두드러져서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 관통 주제를 찾을 때 가장 기본은 무엇과 무엇을 보는 것이다? 토라와 합타라. 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구약에서 이것이 2주차 본문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다가 왜 유대인들이 그 많은 선지자의 글과 또 성문서 그 뭡니까 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갖다가 연결을 시켰을까? 요 둘을 먼저 보시라는 거.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켰을 때 어떤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랄지 주제랄지 이제 이것이 그 주의 관통 주제,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찾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도 드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더 깊게 또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그 주제는 이제 이번 주차 파라샤에서 성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까 언약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무슨 언약이 나옵니까?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 무지개 언약을 누구랑 하셨어요? 노아하고 그 후손들과. 예, 그렇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그때 이제 방주에서 살아난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다시는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물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은 브리트라고 합니다. 브리트. 브리트. 카라트 브리트라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쪼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카라트라고 하는데 곧 이 재물,
재물을 앞에 놓고 이렇게 약속을 맺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트라는 이 언약에는 꼭 카라트라는 동사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생물들하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물로는 절대, 이 홍수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온 땅을. 여기는 어떤 언약이 나옵니까? 화평의 언약. 그렇죠.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 나오고, 이 화평의 언약은 브리트 슐롬이 그래요. 원래는 이제 브리트 샬롬 이렇게 한 단어가 돼야 될 텐데, 슐롬이 그러면 나의 화평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화평의 언약, 이렇게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트 슐롬이 그래요. 브리트 샬롬,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하고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언약을, 브리트라는 언약을 다룰 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것인가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그 시대 그 후손들과 생물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화평의 언약. 또 이거 언약만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 나오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와 연관되었어요? 다윗이 먼저 나오는 거지. 여기는 좀 예수가 아직 안 나오죠, 이사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러면서 영원한 언약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무슨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씨에서 메시아가 결국 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이 지금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언약이 나옵니까? 예. 제이림의 약속이 들어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언약, 이 사실이 화평의 언약인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이 화평이 나온 것은 회복과 관련된 언약이다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는 재림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들어있고, 또 무슨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약속.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뭐 하겠다 하는 그런 거. 지금 여기는 다시 오겠다 내가 하는 약속이고, 또 다시 오시기만 하세요? 오셔가지고 뭐 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마태복음 24장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한 구원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속인데, 이것이 이제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언약은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언약. 피의 언약? 또 물 언약? 또 성령 언약? 또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도 브리트 하다샤라고 하는 거예요. 브리트 하다샤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브리트 하다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브리트 하다샤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통째로 담아내고 있다 해서 이 신약 성경을 브리트 하다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전, 이 새 언약이 있기 이전까지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트 하다샤라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어디에 있어요 또? 예, 좋습니다. 그거 하나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미리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것이. 그래서 브리트 하다샤가 가령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날 때도 브리트 하다샤를 주면서 이 브리트 하다샤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에겐 금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 않다. 이 브리트 하다샤는 타낙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여기 타낙 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브리트 하다샤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기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많은 그 뿌리의 진액을 이곳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이 브리트 하다샤가 우리한테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떤 생각이 있냐면 단절 옛과 옛것 이제 새것이니까 단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옛날 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이때 언약이 계속 가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은 새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 새롭게 뚝딱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신구약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는데 아주 중요한 시각이에요. 브리트 하다샤라고 하고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표로 주신 표로 주신 어떤 물 세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강림 곧 재림의 약속부터 해가지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또 어떤 뭔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것들이 약속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약속이 재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화되죠. 이때는 약속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한다면 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그런 것이 있죠. 심판에 대한 것 특별히 무슨 심판? 네. 불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뭐 이제 하늘도 막 소리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도 풀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들인데 이제 베드로 서신서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약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 관통주제 이야기 하셨을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노아의 홍수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판이라고 할까요? 아니 또 심판 말고 조금 더 어떤 조금 다른 뭐가 없을까요? 심판보다 더 큰 개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살았다면 노아의 홍수는 그때의 한 세상 그 세상의 뭐예요? 그 세상의 뭐? 끝. 그 세상의 끝.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예, 종말이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 이제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 하잖아요. 에스카톨로지 그래가지고 종말론. 그 종말을 실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종말이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직결해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들을 오늘 2주차에서 여러분이 한번 쫙 들여다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종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 쉬운 말로 하면은 끝.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태복음 24장도 역시 끝에 관한 그런 본문이죠. 종말에 대한 거. 누가 누구에게 이 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것에 물어보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질문 안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종말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두 가지. 첫째는 때예요. 언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징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징조는 무엇입니까? 때에 대한 것과 징조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종말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역시 이 끝 종말에 대한 것들도 때와 징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때, 어떤 때였나? 어떤 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끝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야. 그렇죠. 죄가 관영하다는 표현은 또 다른 데서 나오는 표현이고 여기 이 창세기에서 오늘 이 2주차 파라샤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 네. 그냥 부패한 정도예요? 네. 가득한 거죠.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분 한번 읽어주시죠. 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져 버리는데 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온 땅에 심판하신다. 이때가 연수로 보면 연수 기록은 안 나오죠 정확하게는. 근데 노아가 몇 살 되던 예, 이제 그건 홍수가 딱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역시 여튼 600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죠?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이 노아 홍수 때 어디 있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홍수 때는 죽었어요. 홍수 바로 전에 죽었어요? 네. 노아로 보면 노아 위에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 위가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는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요. 그럼 노아 홍수 때 무두셀라는 어디 있었지? 하고 보니까 969세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969세 되던 해가 600년이에요. 노아의 600세 되던 해. 그래서 무두셀라도 이 포악함과 패역함에 속해가지고 홍수로 망했는지 아니면 홍수 이전에 그가 죽었는지 이런 부분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하나의 조금 재밌게 성경을 볼 때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이때 정말 무드셀라가 홍수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딱 지정하시죠. 노아와 그 가족 8명 전체 8명을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생물들을 쌍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보존하게 하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데 여튼 무드셀라는 그 속에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징조 이 끝날이 종말이 이르는 것에 대한 어떤 징조가 있었나요? 노아일 때 이게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차 있을 종말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것이 노아의 때 그랬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오실 때 그랬다면 그것이 같이 이어져서 그것이 징조로 나오지 않나요? 그게 징조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징조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늘상 하는 거니까 특별하지가 않죠. 뭔가 특별한 게 보여야 우리가 그것을 징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와 같은 것들은 징조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에서 가르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그처럼 도적같이 덫같이 그렇게 올 거라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죠. 누구한테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깨어있는 자들. 그러면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지 않을 거다. 이제 이건 좀 이따 보기로. 그럼 이때도 누구나 다 그렇게 그냥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을까요? 적어도 노아와 그 가족은 안다 이거죠. 그 시대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자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곧 이제 홍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짓다가 보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너무 크니까 너무 크고 방주를 뭘로 지었어요?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가 뭔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고페르나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증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말. 그래서 요즘 성경은 지혜롭게 고페르나무라고 한 거예요. 개혁 개정에서는. 이전에는 다른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온 세상을 다 심판할 정도의 그런 홍수 속에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무가. 얼마나 그 무리에 떠다녔어요? 1년. 만 1년이 되니까 이제 땅에 물이 거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을 떠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무면은 습기 들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칠했어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요. 안팎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팎으로 칠해서 말려야 되고 그 크기부터 해가지고 또 막 칸막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걸 도대체 물론 이제 그 건조 과정이 다 되어가면서 가까워진다는 것들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곧 이제 비를 쏟아내리시고 또 기품의 샘들을 터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 정말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그때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런 징조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징조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해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고 하는 것은 그 징조가 일어날 때 그거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 위한 주님의 재림은 정말 반드시 있고 곧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 깨어있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징조를 통해서 보인단 말이죠. 이때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아 이제 곧 있겠구나 하는 징조는 반드시 있었다. 그게 뭐냐? 동물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다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쌍쌍이 막 이것들이 막 몰려오네.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노아가. 막 몰려온단 말이죠. 아 이때가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몰려와 봐. 이거 다 어떻게 먹일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고 살게 지으셨는데 먹거리들 다 숲속에 있고 바닷속에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근데 정한 때가 되니까 얘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준비한 노아는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거의 다 준비됐다. 그런데 정말로 동물들이 몰려온다. 그죠? 생물들이. 근데 징조예요. 그게. 그와 같은 징조를 예수님이 그대로 실은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다룰 때 노아의 홍수 때의 징조 그리고 여인이 임산할 때의 징조 이런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 노아의 그 홍수 때의 징조는 역시 저와 같은 생물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여인의 해산에 대한 징조는
저는 잘 몰랐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직전에 오는 전조 증상들,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뭐냐 하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룬 것은 먼저는 둘 다 난자가 들어가요. 난 이쁜 풍난 뭐 이런 난이 아니라 재난이 아이가 문제는 재난. 재난은 자연 현상계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죠. 그래서 지진부터 해가지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의 재난에 대한 것들 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에 대한. 환난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실은 믿는 자들에게 이 환난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환난이 오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환난이 7년 대환난인지 아니면 7년 대환난 이전에부터 이런 환난이 성도들에게 크게 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난 이전에 휴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환난을 우리가 다 겪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간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둘로 보게 된 것은 성경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내가 어느 노선 하나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어 실은. 근데 이제 꼭 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잘 봐가지고 나는 이것이 더 그래 보인다 하면 이제 정하면 되지만은 예, 이 재난 그리고 환난이 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끝이 되는 되어가는 것의 징조로 있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끝이 이런 재난은 그 끝의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 겨우. 근데 정말로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이제 너희는 끝이 가까운 걸 알아라. 무화과 나무지요.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것이 먼저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가까운 줄 알아.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로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특별히 그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차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발에 밟히던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더 이상 밟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통치로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는 나와요. 그런 부분이 담겨있고 그것은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루카바 베시마도 나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못 본다. 너희가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 여러분 바루카바 베시마도 나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의미를 아시는 분. 네.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특별히 주님이 너희 이방인 형제들, 우리 믿는 이방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세히 그 본문 문맥을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바룩하바 메셈 아도나이. 바룩하, 뭐 우리말로는 막 찬송하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베셈 아도나이. 쉼은 이름이고 아도나이 야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어서 오십시오. 메시아를 왕을 모셔드릴 때 부르는 찬송으로 유대인들이 시편에서 계속 가르침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 너희가 나를 그 메시아로 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는 그거, 그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야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거야. 지금 너희는 못 본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그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흩어지는 때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죽임당하는 때가 온다. 그렇지만 저 먼 훗날 예루살렘이 다시 이방인들의 발에서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너희들 가운데에 나를 다시 메시아로 보고 환영하는 어서 오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 바로 가봐 하게 될 때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거다.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징조로 나타나고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재림의 그런 전제 조건으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쓰는 것이 이 시대에 요 두 가지입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이스라엘 선교. 요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하는 기도하는 그런 심령은 이제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직간접적으로 후원을 하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서 미전도 종족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힘을 실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제 그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종말에는 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당하는 자들, 하나는 구원받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라는 이 이때 이 시대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멸망당하고 죽는 자들이 이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 가운데 구원받고 사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장차 있을 종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멸망해서 죽는 자가 주의 재림 때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아 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까 처음 차이내신 관통 주제가 창세기 모세의 글부터 해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지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 노아의 홍수가 동일하게 사도들의 글 속에도 그 노아의 홍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종말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던가를 반증해 주면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홍수 이후에 이 종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대로 살아있는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언약, 노아의 때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 곧 다시 말해서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를 않으세요.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이.
그처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확실해서 끝까지 갚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래서 여기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한번 버리시죠. 왜 버리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아주 좋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주님께 받아서 이제 기록한 것을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그것 뭐예요? 우리 1주차에 배웠던 거 말씀, 율법,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스려 계속. 그걸 듣지를 않아요. 그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샤마, 쇼메아라는 듣다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한자 성경에 그걸 청종이라고 그래요. 청종. 듣고 순종한다. 아까 우리 관통주의로 순종 찾으신 분 계시죠.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세요. 듣고만 끝나버리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마치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위는 보면은 전혀 믿는 자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듣고 선지자들의 말은 안식일날 외우기까지 하는데도 실제로 하는 행동은 완전히 그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신다.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외면하고 버리셨다. 지금 이것이 이사야 5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늘 이런 종말은, 여러분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끝이지만 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진노 중에 멸망하고 쫓겨나고 흩어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겪는 시간을, 때를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때. 그때는 때를 어떻게 주님이 표시하시냐면 이사야서 이 본문에 그때는 잠시로 표현해요. 잠시. 잠시 하나님이 버리고 외면하는데 완전히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버리는데 반드시 다시 모으고 돌아와서 너희가 경험하는 언약은 뭐냐면 노아에게 한 맹세와 같다.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노하지 않겠고 다시는 나의 긍휼, 나의 자비, 나의 헤세드, 헤세드,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를 자비로 번역을 했는데 헤세드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은혜로 번역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헤세드예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아서 노아에게 한 맹세처럼 물로 세상을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서 다시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확실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속에 담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하신 이런 언약, 지금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 이거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 너희도 이와 같은 때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이 잠시가 지나고 나서 회복하실 때 그 이후에 있어질 너희에게 주어지는 화평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서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돌아오는데 막 인도에서도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 돌아오고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저 에스키모족 사는 축치족 그런 데서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지금 뭐 이번에 하도 안 돌아오니까 프랑스에서는 테러가 나가지고 작년에 1만 명의 유대인들이 서방세계에서 돌아왔는데 그 중에 8천 명이 프랑스에서 돌아왔어요. 이거를 예레미야서는 어부의 때 포수의 때로 예언을 합니다. 어부의 때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돌아오는 때, 포수의 때는 사냥감처럼 몰리면서 돌아오는 그런 때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땅으로 불러 모아드리시겠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딱 택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속에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확실하다. 내가 한 언약은, 내가 한 약속은. 그러면서 지금 노아의 언약이 다시 여기 돼 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그 노아의 때 그것을 좀 다시 상기시키고 계세요. 장차 있을 심판까지도 계속 이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계속 간다 이거죠.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하지 않은 또 하나의 새로운 비밀이 드러나.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저 죽은 자들, 멸망한 자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때 멸망해서 죽은 자들, 그 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임당하셨을 때, 그때 옥에 가서 이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었고 이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때 종말을 이루셨고 그때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었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계속 지금 흘러가고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장차 있을 그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이것의 특징을 알면 알수록 장차 있을 종말에 대한 특징이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난다. 지금 그 특징 중에 징조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었는데 때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때는 벌써 이제 과거, 역사적인 과거가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에 있었고 601년에 그 방주에서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장차 있을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물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막 1997년 뭐 몇 월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때를 물어봐야 돼요. 이단은 우리가 이단이 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야, 나한테만 주님이 특별히 알려주시더라.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줄게. 이러면 이제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준비하고 깨어있도록 하는데 때를 물어보고 징조를 물어보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때를 물어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때가 언젠가 하는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때와 연결된 하나님의 이때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어떻게 보시, 여기 어떻게 나타나요? 뭐 이스라엘이 막 1948년에 회복될 거다 이런 거 여기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아니죠. 언제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표현. 주님의 말씀 속에 특별한 표현, 때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날에, 그때에 이렇게 돼요.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그날에. 여러분, 실은 그날에 이거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글을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들로. 그것들이 전부 다 종말과 연관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여기에서 그런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에. 그러면 그날과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시대적인 징조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종말일 때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두 가지예요. 미전도 종족 성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지금 미전도 종족 몇 개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 막 1만 2천 미전도 종족 95년도에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지금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선교 단체별로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들은 바 최소 단위는 2천 단위예요. 2천 단위. 2천 몇 개 종족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내가 워낙 믿기 어려워가지고 300단위까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제가 봤어요. 근데 내가 너무 설마?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지금 미전도 종족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나라로 서고 알리아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들이 전부 1948년, 1967년 그리고 이 알리아라는 이 사건은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자기 이름 위해서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가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알리아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버린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떠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주님은 그렇게 뜻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지금 100년이 넘게 이 알리아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나 그거 못 들어봤는데요. 너무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쭉 지금 풀어가시는데 그렇게 회복하시는 것은 열방의 만민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 가운데로 모여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11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깃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슈아라는 깃발, 하나는 알리아라는 깃발. 이 두 깃발은 전부 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전개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살펴보면 우리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막 찾아오는 그런 징조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으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임박한 종말로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야,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곧 있을 거야. 한데 뭐 1년, 5년 쭉쭉 지나도 없네. 지금 여기서도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미전도 종족 선교에다가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는, 아예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눈앞에 벌써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씩 턱턱턱 이 동물 쌍이 오고 이 동물 쌍이 오고 이 동물 쌍이 막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때와 연관된 징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뭐 벌써 이제 막 많이 알려졌어요.
제가 처음 이 유대인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한 20년 전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막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 당시 깨어있던 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나 대입의 설교 강단에서 로마서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헌신한 교회고 미전도 종족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을. 그러더니 주님이 막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커지더니 그 두 가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그러던 때를 벌써 지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브레드 TV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선교와 관련된 것들만 계속 내보내. 작년에 이것이 생겨진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 정말 귀한 사역에 오늘 정말 축복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소식을 막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얼마나 교회를 깨어나게 하는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뭐 갑자기 이런 IBS 성경 공부, GPNK 기도 모임, 또 막 이스라엘과 한국을 잇는 여러 가지 기도 운동들부터 일어나더니 한중일 3국 연합 모임들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다루고. 여러분 지금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는 주님이 우리 한국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영화 회복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영화, 인터넷, 성경 공부, 기도 운동 지금 전부 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유대식 성경 읽기 파라시아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신약의 두 군데로 탁 나눠가지고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글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신구약의 전체를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시대별로 들여다보면서 통으로 쫙 엮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 이야, 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죠. 그래서 부르심이 히브리어로 크리아예요. 크리아. 코리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면 야 크리아가 있는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응? 너희들을 도우라는 크리아가 우리한테 있다. 응? 우리는 우리만 있는 외로운 족속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의 메시아 예수아를 믿는 노찌림이다 이러면서. 그런 놀라운 시대를 지금 여러분 열고 계세요 주님이. 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고 깨달아지고 그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이 시대적인 이 정말 진정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각 사람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성령의 부르심.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이때에 주님이 정말 저 문 가까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열려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시는 각 사람 향한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듣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파라시아 모임 전체 앞으로 계속 들판에 불이 붙어서 번져가듯이 그렇게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이 구약에서 다루는 주제의 관통 주제의 어떤 것과 신약에서 다루는 관통 주제의 어떤 것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라는 요 컨셉을 갖고 들여다보면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때의 종말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종말 이때 노아의 때에 있었던 종말과 장차 있을 이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이 같은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어떤 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이 상황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의 글 속에서 무엇이 같은가
하나님 부분들을 주로 봤는데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돼요. 뭐가 다른가? 이때의 종말과 이때의 종말은 무엇이 다를까? 다른 게 뭘까? 일단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는 확실하게 다르죠. 그건 아주 확실한, 지금 사실 우리 신구약 관통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아가 없을 때의 관통 주제에 그런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것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앞으로 여러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가 막 여러분 좀 그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분이 정말 그 위대함이 보이고 자랑스럽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 가실 겁니다. 그런 유익이, 축복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종말은, 이때의 종말은 땅에서 일어나죠. 땅에서. 늘 옛적에 일어났던 것들은 장차 올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종말은 땅과 그 땅 위에 혈육과 호흡 가진 생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종말이었죠. 근데 이때는 하늘까지 들어가요, 이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하늘이 진동한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 이제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어버리죠. 전에는 땅만 진동해요. 땅만 진동하고 땅만 그 모든 하나님의 종말을 맛보고 이랬는데 이때는 이제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의 막 징조가 나타나더니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서에서는 종이 축같이 말려가지고 떠나가 버리네요. 하늘이. 아,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까 나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땅은 불에 타서 막 풀어져 버린대. 이전에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이전 세대의 종말과는 완전히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럼 뭐 하늘도 사라져 버리고 뭐 땅도 풀어져 버리고 그럼 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노아의 때 세상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게 노아 홍수예요. 하늘에 창들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져 버려요. 땅에서 기쁨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올라와가지고 전 온 땅을 물로 덮어버리는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그런 정도로 이게 이해 불가, 상상 불가의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게 그걸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했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일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지고 떠나가 버려. 베드로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썼나 모르겠어요. 뭐 땅은 풀어져 버려. 우리 지금 밟고 딛고 서 있는 이거 얼마나 단단해요, 든든하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근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풀어져 버린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 불가, 상상 불가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지금 여기 베드로서에서 그래요. 아니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게 도대체 뭐냐.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아요. 만물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데 뭐가 떠나가고 뭐가 풀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런 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나타났습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정말 고맙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막 목사님들도 참여하고 성공의 신부들부터 해서 일반 또 뭐 일반 시민들 막 뭐 둘러앉아가지고 좌담에 토론회를 해요. 거기에서 어떤 흑인 목사님이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다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그 모인 사람들 반응이 다들 웃고 난리가 났어.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거. 그걸 믿는다고? 정말 성경에 지금 조롱한다는 사람, 자들이 나타난다는 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요즘에는 이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근본주의자들이다. 근본주의자들, 막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막 유대교 정통, 극정통파 유대인들과 같이 앞뒤 꽉 막힌 사람들로 보고 심지어는 위험요소로 보는 거예요. 위험요소.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갈등 속으로 몰고 가는 위험요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위험요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이 오는 거죠.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 갈수록. 근데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저기서 우리가 이걸 굳이 살펴본 이유가 있잖아요. 왜?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 펴져 버린다는 세상 사람들 안에 부패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가더니 포악함으로 흘러가지고 그것이 어떤 한두 군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전체 가운데 나타나버려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이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와 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끝이라는 이 종말 그걸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 근데 놀랍게도 역시나 이 종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내 이름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갈수록 영적이 되어갑니다.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장차 오셔서 다스리실 통치자이신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 그것들은 갈수록 커져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이라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수록 그와 같은 영적인 반항, 영적인 불법, 영적인 미움이 극대화져 갈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있다 들어와 봤더니 조직적으로 댓글 달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조직적으로 그에 대응하면서 설명해가고 그걸 또 역으로 해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만큼 사이버 전쟁이 막 일어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놓고 이런 상황들도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전쟁, 기근, 지진, 자연재해인데 막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무엇이 가깝고 무엇이 다른가 해서 이제 규모 자체가 그 종말이 임하는 대상 자체가 저 때는 땅과 땅에 사는 호흡 있는 생물들이었는데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 또 무엇이 가깝고 무엇이 다른가? 이때 구원은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방주로 네, 구원이 이루어졌죠. 방주 안의 주인은 노아. 이때의 구원은 방주 대신에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노아 대신에 예슈아. 노아 방주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예슈아와 연관되어서 나무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네. 나무 십자가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에서 요 지금 방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배죠. 배인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모빌홈이라고 할까요?
모빌 홈, 모빌 하우스, 이동식 주택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이동식 주택, 이동식 집 뭐가 있었나요? 장막. 장막이 있었죠. 장막. 네. 성막이라고 하는 회,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 그거 뭐로 만들었어요? 광야의 성막은 큰 틀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다 전부 다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나무 성막. 나무 집이죠. 이때도 나무로 지어졌어요. 근데 이걸 광야에서는 나무 성막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성전 뭐로 주로 주재료가 뭐예요? 돌, 돌에다가 돌만으로 지었어요? 나무가 들어가죠. 나무. 무슨 나무? 백향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세워가는 성교 이름이 백향목 성교예요. 백향목 유대인 성교회. 왜냐하면 이 성전을 백향목으로 이방인들이 백향목을 보내줬잖아요. 두로왕. 이방인들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 이방인 형제들이 백향목처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일에 보냄을 받고 가서 쓰여지고 그런 비전으로 지금 세워진 것이 백향목 유대인 성교회입니다. 여튼 백향목 성전이 또 지어지죠. 나무 하나가 이렇게 지금 몇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나무 방주, 나무 성막, 백향목 성전에다가 이제 나무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파라시 하면 쉽게 탁 나와요. 그게 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실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에 달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재료가 굳이 나무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파라시아에서 나무로 된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면 또 하나의 나무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당할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 이게 그 율법 토라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당할 그 저주가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아로 말미암아서 다 담당되어졌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굳이 방주로 본다면 나무 방주였으니까 나무 십자가로 보고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나무 방주 가운데 노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무 방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때는 나무 십자가에 예수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나무로 지어졌지만 이때는 이제 성전이 새롭게 예수와로 말미암아 지어지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무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종말로부터의 구원, 장차 있을 이 종말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의 성전 안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다. 이것이 노아의 나무 방주, 그것이 저 종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장차 있을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 안에 있으면은 너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은가 다른가를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핵심 인물은 노아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600년 되던 해에 이게 있었고 601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하는 노아가 그야말로 당시의 모든 연수의 이제 기준이 됩니다.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 이 종말의 이 기준점이 되어버린 게 이제 노아예요. 여기에서는 역시 예슈아죠. 예슈아를 그래서 가운데 놓고 AD와 BC로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분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준 아주 중요한 특징,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끝이지만 종말은 역시 시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으로 장차 있을 종말도 분명히 이 한 세대의 끝이 되겠지만은 메시아 예수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의 종말,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도 끝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이 아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 죽는 자에게는 이때가 끝이지만 그야말로 종말이지만은 이때 역시 이 예수를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팔아넘기는 자들에게는 예수와의 이 재림이 그들에게는 종말이 되겠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이 구원받은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다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작에 있어서의 주인공들로 마치 물을 지나서 거듭나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때 끝까지 견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예지는 천년 왕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왕 노릇하는 주인공들이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번 주 파라샤에서의 종말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걸로 당연히 넘어가게 되는 그것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그 사도들의 글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3절 이런 데를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요거 헬라어 원어는 제가 아직 살펴보질 않았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에 간절히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것이 있지만 또 한 군데는 스피드업해라 뭐냐면 앞당겨라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임하는데 그 임하는 것을 앞당겨라 너희들이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헬라어를 보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의 날이 나를 앞당길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만 아신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미전도 종족 땅끝 선교가 그것이 되면 또 이 유대인들이 바로 카바 베셔마다나 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속히 어서 속히 그 일들을 이루자 이런 것들하고는 아주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또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와,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런 노아의 홍수도 이야기를 하고 노아의 언약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는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기쁘게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그때 당시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고 사람들 낚는 것을 배우고 하는 그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더한 축복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방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곧 없어지리라고 가야바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없어지지 않고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세워오신 주님의 교회 이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그러더니 주님이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이스라엘 회복, 예슈아의 깃발과 알리아의 깃발, 그리고 두 개는 열방을 위해서 주님이 꽂으신 깃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누구를 주역으로 삼고 누구를 동역자로 부르시냐면 2000년 동안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열방의 교회. 옛날에 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는데, 이 시대에 온 이스라엘 구원은 저와 여러분 같은 열방의 이방인 크리스천,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미리 이렇게 뜻하지 않으신 바가 없다.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고 행하신다. 거기서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비밀,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려주는. 그리고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드러나는, 계시되어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사도들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복된 이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하늘로, 하늘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바지가랑이를 탁 붙들고 열두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장하게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시켜줄 겁니까? 그거 물어봤어요. 주님이 떠나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가장 제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거. 언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저 언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네, 그거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한마디로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셋으로 그렇게 나눠서 말씀,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때 답을 못 들었어요. 답을 못 들었다고요. 못 들은 게 차라리 낫긴 해. 1948년에 이루어질 거야. 만약에 주님이 그때 딱 그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어 봐. 할렐루야 그렇겠어요? 1948년이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지금 군대 막 들어온 이등병한테 야, 내 제대한 날이 언제냐 물어보는 것보다 더 심한 이건 일이죠. 주님은 아버지만 아시는. 근데 정말 아버지만 아시면 그 날, 그때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들이 알고 싶어 했던 그 날이 여러분 벌써 지나간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서버렸어요. 그런 날인 줄도 모르고 보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날이니, 그렇게 사도들이 알고 싶어 했던 날이 바로 그 날이었던 것도 우리는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성경이 계속 풀어지다 보니까 그 날이 그 날이었구나. 1967년이다, 48년 지나서. 67년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동서로 나눠져 있다가 6.1 전쟁이라는 기가 막힌 세계 전사에서 막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더니, 그 전쟁 통해 동서로 분할됐던 예루살렘이 통째로 이스라엘 안으로 그 통치권이 돌아가 버렸네요. 그냥 세계 전사에 남는 전쟁인가 보다 했어요. 6일 동안 딱 모세다이라는 애꾸는 장군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6일 만에 전쟁 끝나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6일 만에 끝나고 7일째 안식일을 지켰대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일을 예언을 해놓으셨네. 내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갖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오스만 투르크, 맘루크 왕조, 영국, 요르단, 동유럽에 전부 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통치했어요. 그러더니 1967년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로 쏙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1967년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뭐 무슨 그날 도대체 그 해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어. 우리 살기 바빠가지고 응답하라 1988 나오고 뭐 이러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때였구나. 이방인의 때가 차구나.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막 그 말씀에 예언된 것이 우리 역사의 막 한 정점으로 탕탕 찍히고 있는 그런 때. 그런데 알리아라는 이 사건은 막 스퀘어 성인 곳곳에 옛날에는 다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풀었던 말씀들이 오늘날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회복의 알리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의 현장. 구약 성경이 살아있구나. 북방향을 보고 노우라고 하면 막 온다는 거예요. 북방향 하나님이 노우라 하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져버려. 구소련이 막 해체가 되어버려. 소비에트가 막 해체가 되면서 그곳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 북방의 유대인들이 지금 150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우리 지금 목사님 유다지파의 사자가 그려진 이 나팔 지금 불고 다니시죠. 유다의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 서쪽에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팔 부시는데 서방세계,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서방권에서 지금 유대인들 알리아, 러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가니까 막 테러까지 일어나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시대적인 축복인데 그게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시온주의자들이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한 일이지. 시온주의자들은요, 저 이스라엘에다가 나라 세울 계획을 어려워 보이니까 우간다에 세웁시다. 저 북아프리카 모리셔스에다가 세웁시다. 이랬던 사람들이 시온주의자들이에요. 무슨 시온주의자들이 나라를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성취로 하신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카바 베시 마도나의 그 찬송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바로카바 베시 마도나에 그러더니 바로카바 베시 마도나에 그것도 믿는 유대 예수 믿는 유대인 사역자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있네. 세상에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주의 얼굴 볼 때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아멘. 그리고 정말 스피드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시간과 이런 열정을 동원해서 미전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게 볼 수 있겠어요. 시대적인 이 시대정신을 내가 너에게 주었더니 네가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맡아줬구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얼굴을 얼마나 기쁘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온 종 이야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 주님 아까 양식 이야기 나왔죠. 정말 잘 잡으셨어요. 주님은 어느 때나 먹거리를 다 주세요. 처음에는 풀만 주셨죠. 그 다음에 홍수 지나고 나니까 너희가 이제 모든 동물들 육고기 다 먹어라. 단지 빗재만 먹지 말아라 이러면서 먹거리도 주시고 시대별로 그러던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야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그거. 그러면서 모든 먹는 것들은 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 정결하다. 진정한 그런 거기서 뭐 더러워진다 이런 것들은 뭐 세균이 들어가고 병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뭐 정결례 코시 음식은 건강이 좋고 코시 아니면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더럽고 이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이런 표현은 전부 다 레위기 이제 파라시 하시면 다 나와요. 탐에 타호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연관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은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그 우리가 직접 먹는 것들에 대한 그런 먹거리의 변화도 있듯이 우리가 받아 먹을 하늘 양식의 변화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먹거리와 여기에서 뭐 만나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십계명,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 위해서 일하지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함. 썩지 않을 양식이 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또 주님 막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제자들이 먹거리를 가져왔어요. 드십시오. 나 배부르다. 뭘 드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 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양식. 지금 여기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때에 따라서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준다. 이 시대적인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 안에서 보고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살고 그러다 나중에 주님 오면 내맞는단 말이죠. 기쁜 낯으로 얼굴 못 본다. 예.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이런 축복,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이때에 이 시대에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장차 있을 이 종말에 대한 일들을 확실히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그렇게 하시는 데에 이 파라샤가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실 메시아 찾기가 벌써 하나가 됐죠. 이 나무 방주 노아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와 나무 십자가 성령 이렇게 이것들은 아주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죠. 또 뭐가 혹시 보신 게 있습니까? 그거 말고 구약에 감추어진 메시아. 이사야 54장 5절에 아주 맞은지는 모르지만 너를 지으신 이 내 남편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 내 구속자 8절에. 예. 좋습니다. 우선은. 네, 특별히 구속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 그게 그 고엘이라는 거, 고엘. 그래서 고엘의 대표자는 누구다? 보아스다. 보아스가 고엘이 뭐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줘요. 보아스는 자기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곳에. 근데 그 보아스가 한 일은 뭐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기 친족 나오미 그의 모든 집을 다 회복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고엘이에요. 구속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유력한 자로서 그 천지 창조주로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 큰 고난, 환난 그런 것들을 다 지났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보아스하고 그 룻과 나오미 만남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사실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도 있지만은 원수마귀 사단의 영적인 증오 가운데에서 많은 미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역할하는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시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계세요. 주권, 수도,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 다 회복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분은 역시 지금 여기 우리 목사님 읽으신 본문에 온 땅의 하나님이다. 엘로헤이 콜 하아레츠. 이것은 이스라엘 빼고 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열방의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켜 주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전체가 완전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고엘 예수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고엘은 이 예루살렘의 고엘, 이스라엘의 고엘, 그리고 성도들 우리 몸의 고엘,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구속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엘, 그리고 엘로헤 콜 하레츠, 콜 하레츠의 고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는 저희가 늘 겸비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듣고 배우고 나누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또 떠올리며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차를 준비하면서 읽어가는 말씀 속에 주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깨우치시는 놀라운 말씀의 비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주님의 교회로서 그 이름에 그 영광에 합당한 삶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